아 추워. 아이 추워. 대철아. 네. 대철아. 춥죠 형. 아니 사실 난 춥진 않아. 나는 원래 이게 일상이야. 대철아. 네. 이렇게 추우면 아 그 계절이 돌아왔나요? 그렇지. 안녕하십니까 1도 TV의 1도 대철이에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이 작년에 우리 7번 먹은 그 바로 방어의 시즌이 돌아오고 야, 있습니다. 작년에 생각도 안 났는데 추워지니까 생각이 나네요. 야 이게 또 이게 저희가 지금 노량진 수산시장에 왔거든요. 요즘에 방어가 나오기 시작해요. 종류가 한 세 가지 정도 됩니다. 하나는 양식 방어. 양식인데 이제 수입산이죠. 국산 자연산 방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산 방어 중에 좀 작은 사이즈가 있어요. 여기서는 일명 약간 매지라고 부르긴 하는데 그 방어 새끼죠. 사실 방어 새끼라고 하긴 하지만 금지 체장이 있어요. 방어는 30cm 이상이면 잡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30cm 이상 크기이기 때문에 이 좀 작은 방어도 맛이 괜찮다고 해. 그래서 이 세 개 중에 오늘 제일 그래도 괜찮은 거 한번 저희가 이 세 개 중에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어 잡으러 가자고. 이 정도 방어 나오려면 몇 월 정도 돼야 돼요, 형? 방어 냈다. 형이 치고 사람이 또 있어. 다 방어 사러 오셨나? 문이 오징어 좋지. 겁나 큰데요? 선도도 진짜 좋다. 문이 오징어 이런 거 봐봐. 와 문이 오징어 이런 거 어떻게 해요? 요거 25,000원이요? 우와 가격도 저렴하네. 문이 봐봐. 와 진짜 크다. 겁자병어. 와 진짜 크다. 뭐야 이건? 횟감이에요. 와 안녕하세요. 새우 어떻게 해요? 만 원씩. 새우 만 원. 와 헝거리비 맛있겠다. 5kg에 30,000원이요? 예. 와 이 사이즈 진짜 큰데? 아, 이 정도면 달달하니 맛있는데 진짜. 와. 근데 오늘은 방어잖이? 우와 자연산 방어. 자연산이에요? 와 진짜 비싸겠다. 키로에 4만 원 정도예요? 와 대왕 부실이도 있다. 이거 부실이에요? 부실이는 여기 라인입니다. 라인. 네, 아 여기 이 약간의 모서리가 둥그렇잖아. 네. 이러면은 키라스야. 네. 여기는 확실하게 딱 돼 있잖아요. 아 완전 직각이구나. 직각이잖아. 여기는 방어. 완전 직각. 완전 직각. 이거는 약간 둥그렇다. 둥그럽다. 좀 부실. 헷갈릴 때는 네. 이렇게 확인하면 돼. 네. 이거 매지 얼마예요 이거? 매지 이것도 직각이잖아 방어. 네. 6,000원 8,000원. 와 대철아. 이야 자연산이에요? 예. 국산 자연산 방어. 이런 거는 한 7kg 6kg 나가려나? 와 진짜 크다. 자연산 방어 키로에 15,000원에 첨단 17,000원. 이거 어떻게 해요? 19,000원. 여기 한 4kg급. 국산 방어가 자연산보다 기름기는 많아요. 그 이거 참숭어 포함도. 참숭어 키로에 10,000원. 제주광어 키로에 24,000원. 오 방어 키워놨어. 오 이거 데려가라는데. 오 갑자기 방도다리 24,000원. 문어대가리? 문어대가리 얼마예요? 2만원. 아 문어대가리 2만원. 여철아. 네. 보니까 방어가 종류가 다 있다. 자연산 방어는 솔직히 우리 둘이 소화하기 너무 커. 거기가 너무 크네요. 6, 7kg짜리 너무 크고 저 수입산 양식 방어나 그러니까 저기 새끼 방어 있잖아 그게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기름기 최고 좋은 양식이 좋지 않을까? 저거 하죠 형. 얘랑 예 뭐가 더 뚱뚱한가? 오 얘랑 네. 1번 저는 1번이요. 저도 지금 1번이에요. 약간 짤뚱이야 짤뚱. 에? 1번. 얘가 2번. 1번? 네. 1번 짤뚱. 짤뚱으로 가죠. 우리 둘레 기른 것보단 뚱이 좋아. 저 이걸로 하겠습니다. 4.4kg 이거 주세요. 사장님 이거요 저희 이번에 집에서 제가 이렇게 뜰 수 있게 손질만도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통숙성 할 수 있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아 머리는 떼주세요 저희는. 여기서 이만큼 이 가마살인데 수선할 때는 이 가마살 있는 데까지 똑같이 잘라갖고 이렇게 이렇게 가마살까지 다 오려드렸어요 이제 양쪽에. 네.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키로에 3,000원씩 4.4kg거든요. 아, 3,000원. 네, 고맙습니다. 대철아. 여러분 이 바로 전에 저희가 손질을 받았죠. 근데 벌써 지금 몇 시간이 흘렀냐면요 새벽에 손질을 받고 저녁에 먹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대철이가 10시 반 아주 힘든 작업을 끝내고 10시 반에 오기로 했는데 제가 이제 아이들을 재우고 같이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눈 딱 떴는데 아
됐다. 12시 반이더라고요. 저라 자니? 다음에 찍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이 돼서 강제 통숙성이 됐습니다. 이게 더 맛있어요 사실. 원래 방어가 하루 숙성 말고 이틀, 3일 더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을 계산해봤더니 42시간, 벌써 42시간이나 통숙성이 됐습니다. 얼마나 맛있을지 시작해보겠습니다.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쥐돔 시칼로 하다가 반성공이잖아. 이번에는 제대로 성공하려고 자 요거 하나 샀습니다. 요거 칼이 협찬 하나 들어올 때가 됐는데. 칼 협찬? 어디 안 들어오나? 여기 뭐 1도 TV 해가지고 장미칼, 장미칼 이런 거. 아 장미칼에서 주시면 뭐 받지. 자 이거 하고 나서 묻거든. 잘 안 걸린 것 같은데. 아, 이게 잘 갈렸는지 안 갈렸는지 한번 확 하면 돼. 아 참고로 제가 어저께 저녁에 눈 뜬 다음에 한번 해동지랑 랩은 한번 다시 교체한 겁니다. 오, 이야, 와, 갈길 한번 내주고. 뒤돌려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던데. 딱 잡고 여기를. 자, 오. 4.2kg에 반말입니다, 반말이. 자, 근데 우리가 4.2kg면은 키로당 보통 한 명이면 진짜 많이 먹는 거잖아, 원물로. 이 반은 못 먹어, 그지? 우리 둘이서는 이게 힘들단 말이지, 느끼하니까. 더 저장해서 나중에 따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 손질 몇 분 컷이에요? 지금부터? 한 10분? 10분? 아, 15분? 15분? 가마살부터. 가마살. 오, 영로. 이야, 진짜 맛있겠다. 와, 대박. 어이 뱃살이 다 날린다. 큰일 났다 이거. 헐! 이거 잠깐만. 여기서부터라도 잘 살려볼게. 여기가 첫 번째 이제 들어갈 뻔한데 위험한데 그지? 그다음 두 번째 2차. 왜? 아니요. 아니. 할 말 있어? 아니요 아니요. 할 말 있는 거 같은데. 너 느끼한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 뱃살이 잘 맛있는데. 아, 이 뱃살은 근데 대처해 주려고 스페셜 한 점 만들었지. 형은 너 계획 있구만. 아 그럼. 야 최고 한 점이다. 뱃살, 응. 중간, 응. 이렇게 세 개로 나누더라고. 형 껍질 안 벗겨도 돼요? 껍질 벗기고 자르라 그랬지 전에. 내가 다른 분들 영상을 많이 봤어. 자르고 껍질 벗기더라고. 물론 뭐 스타일마다 다르겠지만 이게 더 편하겠더라고. 청산도 사장님 껍질 벗기고 자른 것 같은데. 와 형 진짜 맛있겠다 이거. 야 손에 봐 기름. 와. 진짜 수분은 많이 없고 거의 기름이야.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중간에 이제 뼈들이 있으니까 여기가 무슨 육? 거기가 편육. 거기가 혈압류. 아 그렇지. 아, 너 좋아. 형 뼈. 어. 혈압류. 되게... 아 여기는 좀 더 잘라내도 돼요. 그지. 너 약간 네. 여기 안 좋아하지. 작년에 방어 좀 먹어봤다고 형. 여기는. 너 스타일 아니야? 배고플 때 먹으면 맛있어. 야 칼이 안 되니까 탈피가 됐다. 오 탈피가 됐어. 혈압류 소고기 맛나. 배고플 때 먹으면. 탈피가 내가 너무 잘 됐다. 손으로 한번 뜯어볼까? 아 안 돼. 기름칠. 아, 여러분 손으로 뜯지 마세요. 이야, 이야. 모아, 모아, 모아. 이야. 야, 이 정도면 잘하지 않았냐? 진짜 잘했는데? 방어가 탈피하기가 쉬워요? 그런 것 같아. 내가 하는 거 보니까 기름이 가득 찼잖아. 기름층, 그 껍데기와 살 사이에 기름층이 있는데 그 길로 지나가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쉬운 것 같아. 미션이에요. 무슨 미션? 지금 배터리 20%밖에 안 남았어. 아, 그래? 그 끝낼 수 있어요? 한다. 손 조심. 살집 내주고 19% 프로? 왜 얘기하는 거야? 조심하라면서. 오 그래 이 소리야. 와 여기가 잘 된 거거든? 아 여기 좀 날린 거야. 이게 잘 된 거야 여기가. 18% 어? 아니야. 그 다음에 대망의 뱃살 이 소리야. 잘 된 거거든. 와 야 너무 반짝반짝 눈이 부셔 노노노 노. 자 이제 마지막 가마살인데 가마살은 이걸로 하는 거 알지? 껍데기 잡고 어이구 살점이 다 날라 아이고 살점이 다 날라 마냐 됐어 이 정도 그래 다 됐다 됐다 오 이제 회만 뜨면 되거든? 네 몇 프로? 10% 10%? 충분하지 시칼만 있어도 그래도 충분히 회 뜰 수 있는 거 같은데?
와 형 진짜 1% 거짓말 아니고 진짜로 진짜 1%야? 진짜 1% 야, 완벽하다 그치? 진짜 진짜 오 0%야 빨리 형 빨리 자 만들었습니다 이제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0%죠 오 진짜네 야 꺼 빨리 꺼 아 저장 안 될 수도 있어 빨리 꺼 오 아 됐다 저장된 소리 맞죠? 오케이 자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자 42시간 숙성 일단 등살부터 먹어야겠다 형 저희 왜 진짜 오랜만에 온 거 아니에요? 비린내 나 하나만 더 먹어 와 작년에 우리 8번 먹었지 방금 8번 먹고 힘들다 그랬지 너 이번에는 9번이다 10번 10번? 이렇게 먹으면은 9번 10번도 먹겠어 와 여러분 제가 어저께 자서 못 일어난 게 어떻게 보면 이게 신의 한 수일지도 몰라 그래서 형 적극적으로 제가 안 깨웠잖아요 그러니까 전화 한 번 왔더라 형 안 와요? 크크 그래서 여기 등살 그 다음에 여기가 약간 등살 바로 밑에 중뱃살이라고 하나요? 중뱃살 그 다음 여기가 뱃살이에요 이게 가마살이고 이번에는 중뱃살 여기가 조금 더 기름질 거 아 눈 감고 숙성 제빵어다 그러면 믿을 것 같은데 믿죠 어 딱 제빵어지 딱 이 중뱃살 부분이 비슷해 생각만 있으면 이제 방어 참치 느끼한 녀석거든요 무한정 들어가는 겁니다 야 진짜 맛있다 그지 저희가 방어를 회 떠다 먹은 적도 있고 손질 받아서 탈피까지 다 해서 받은 적이 있고 통숙성은 처음이잖아요 단계가 1단계, 2단계, 3단계 회를 뜬 거를 받아서 드시면요 바로 드시면 괜찮은데 좀 수분감이 많아요 그래서 좀 밍밍한 맛이 좀 많은데 비린내 안 나고 괜찮습니다 탈피해서 받는 거 뭐 오롯이라는 얘기를 하죠 네, 탈피해서 받는 거는 수분 관리랑 유분 관리가 중요한데 해동지를 집에서 두 번, 세 번 갈아줘야 되고 또 갈 때 온도랑 또 공기 차단 안 하면은 이 빨간 살이 약간 갈색이 되면서 제일 싫어하잖아요 거기 딱 먹는 순간 비린 맛이 빵 올라오면서 절대 방어 그 시즌은 이제 방어 먹기 싫거든요 그래서 그 관리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유분이 많이 빨리다 보니까 이렇게 기름지진 않거든 근데 통숙성은요 수분도 좀 적당히 빠지고 유분은 그대로고 비린맛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너도 먹어볼 거야? 혈압육이 사실 조금 비릿할 수도 있고 이게 원래 기름장에 먹긴 해야 되거든 요거 혈압육입니다 요게 이제 소고기 맛이 난다 그래서 별미니 아니냐? 와 여러분 버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첫 맛은 소고기 맛이 좀 나다가 끝에 약간 생간 먹는 맛이 좀 나요 근데 비릿 안 하지? 비릿 거 정말 싫어하는 거 아시죠? 전어 그래서 이번에 전어 안 먹었잖아요 제가 가을 전어 패스 대체로 아주 싫어하는 건 아닌데 그게 질기진 않아서 저희는 질기는 것만 찍는 겁니다 뱃살 좀 칼집 좀 냈습니다 여러분 야 우와 아 참치보다 더 맛있는데 그래? 아 거의 참치 뱃살급이지 이게 무슨 맛이냐면요 형 흥분하지 말고 얘기해 오마카세를 갔어 마지막 메인 딱 한 점 나오는 거 있죠 어... 하나만 더 달라고 하고 싶은 그 오마카세 중에 제일 메인 요리 아까 뱃살 하다가 내가 뱃살만 따로 바른 거야 이거 아까 알지 너 먹어봐 너 그거 먹고 난 가마살 먹을게 저는 가마살 먹겠습니다 우리가 4.4kg에서 반면 2.2kg잖아 사실 이렇게 느끼한 건요 이 진작 많이 남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비린 게 일단 없으니까 그리고 이 기름의 풍미가 좋으니까 대초리랑 거의 다 먹었어요 지금까지 먹은 방어 중에 어땠어? 지금 9번째거든? 형 이건 방어가 아니에요 이건 방어가 아니야? 네 진짜 참치급 참치급 참치급이야? 네. 저희가 그 실수로 숙성을 42시간 했는데 이게 정말 신의 한 수인지 아니면 이게 통숙성을 해서 그런 건지 저는요 솔직히 조금 결과를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전에 저희 제빵어 영상 보시면 제빵어 우리 숙성에서 먹었어 너무 맛있어 잖아 반짝하는 거야 아 통숙성 하는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이번에 맛있을 거 예상했거든요 근데 더 맛있어 회는 무조건 숙성입니다 아, 여러분 숙성하세요 식칼도 잘만 갈면은 가능합니다 오 맞다 형 저 이번에 그냥 숙성할 수 있게 손질을 받았잖아 집에서 내장이랑 대가리 이게 사실 비린내 나고 집에서 제일 안 좋은 게 그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조금만 돈 들여서 저희가 집에 와서 직접 떠 먹으면서 사람들한테 있어 보이기도 하고 훨씬 맛있는 회를 먹을 수도 있고 와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그 양식 방어를 샀어요 사실 국산 방어나 새끼 방어 매지라고 부르는 그 방어를 사볼까도 했는데 아직은 조금 덜 추운 것 같아서 좀 방어가 살도 좀 오르고 좀 더 추워지면은 국산
방어도 한번 잡아보고요. 대방어도 한번 잡아보고, 그 다음에 작은 방어, 매지도 잡아보고, 그 다음에 축양. 지금 잡아서 열심히 가두리에다 키우고 있는 자연산을 잡아서 양식장 있잖아요. 가두리 양식장에 넣어서 잠깐 양식을 하는 거 축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축양 방어도 한번 먹어보고. 아직 먹을 게 너무 많아. 아, 여러분도 통숙도 한번 해보시고. 부자 되세요. 여러분,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야, 형 진짜 맛있다, 이거. 내 인생 방어 중에 최고, 진짜.